들려드릴 곡은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이 곡을 투어를 다니며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유라는 제목을 붙여서 동료 뮤지션들과 함께 다녔어요. 우리가 여행을 떠난 이유 들려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제주도 좋아하나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자 먹나요? 어설프게 차려진 저녁은 해산물 좋아하나요? 함께 먹으러 가요. 낚싯대로 잡은 자리도 해녀가 갓 건져낸 멍게 한 접시 먹으러 가요.
공기값도 많이 내렸다던데 오늘도 혼자 마시죠. 그대가 있다면 좋을 텐데 한라산 좋아했었죠. 함께 취했잖아요. 종일 바라보던 밤바다 바람이 시원한 그 섬엔 아직도 내가 있어요. 마음 먹으면 금세 도착할 곳에 감사합니다. 눈 한번 잠깐 감았다 뜬 것 같은데 그냥 30년 제가 동물원이라는 팀 이름으로 30년 음악을 했다는 것도 참 뭐 기적 같은 일이고 또 동물원이라는 팀이 망하지 않고 이렇게 30년 와줬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그렇죠. 네. 어찌 됐건 간에 이 30년이 됐다는 것은 뭐 자랑은 아니래도 아, 저 음악하는 후배들한테 이런 것도 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30주년은 그 나이로나 봐도 지금 한창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아, 너무 떠들썩하게 할 필요가 없이 이제 40주년, 50주년을 향해서 뭐 변함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네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 길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네, 감사합니다. 첫 곡으로 엘가의 사랑의 인사 그리고 저희 해화동 이렇게 두 곡 붙여서 연주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로 동물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음악을 시작한 지만 30년째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한참
그 동물원 30주년 기념 투어 공연 중에 있는데 이 사랑의 인사와 해화동은 저희 투어 공연의 또 오프닝곡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보내드릴 노래는 뭐 제 생각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노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모르고 처음 듣는 분들도 후렴 한 번만 들어보시면 아마 금방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네요. 널 사랑하겠어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긴 했지만 캠핑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죠. 근데 한 30년 전에는 그거보다는 MT 뭐 이런 거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내드릴 곡이 예전에 대학생들이 MT 가서 모닥불 앞에서 불렀던 곡입니다. 그냥 없지만 그냥 뭐 모닥불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볼까요? 변해가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대로를 말하고 생각한 그 길로만 움직이며 그 누가 뭐라 해도 돌아보지 않으며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가려 했지. 그리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다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변해가네. 길지 않은 나의 인생을 혼자 남겨진 거라 생각하며 누군가 손 내밀며 함께 가자 하여도 내가 가고픈 그곳으로만 고집했지. 그러나 너를 알게 된 후 사랑하게 된 후부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나의 길을 가기보다 너와 머물고만 싶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해가네. 너무 쉽게 변해가네. 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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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내드릴 곡은 정말 뜻깊은 노래입니다. 동물원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제일 처음 알리게 했고 김광석 씨, 그의 목소리로 발표가 됐던 곡입니다. 그를 생각하고 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기분으로 이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거리에서 보내드릴게요.